2페이지 영문법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 비디오에 의해서 법이죠, 그렇죠? 법. 법 무드라고 그랬고요. 예, 가정법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앞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앞에 비디오 7-1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자, 어제 설명했듯이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가정법은 이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사실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 근데 직설법의 시제와 가정법의 시제는 가정법의 시제가 먼저 앞선 거로 서로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가정법의 과거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거꾸로 현재 사실에 내가 남자야. 근데 그 남자인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 싶어. 그러면 가정법의 과거로 가야 되고 그 공식은 if절에는 동사 과거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남자가 아니라면 보다 우리나라 말로도 남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되죠.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면 아프지 않다면도 좋지만 않았다면 우리나라 말로도 과거가 된단 말이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시제는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엇갈린 과거가 되는 복합 과정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동사 과거이고 조동사 과거, 주절에서는 조동사 과거이고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들어가면 if I were not busy now. I could go to the beach with you. 예, 현재 미국 사람들 대부분 대통령들도 뭐 그 전에 부시 대통령들도 연설하는 거 보면은 다 were 안 씁니다. 다 was 쓰죠. If I was. 근데 뭐 어쨌든 원칙은 아세요? 학교 문법, traditional school grammar. were가 원칙입니다. So if I were not busy now. 지금 바쁘지 않다면 I could go to the beach with you. 아, 저 비치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바빠서 As I'm busy now, I cannot go to the beach with you가 되는 거죠. 너랑 갈 수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법의 과거는 직설법의 현재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끼리 일치시켜서 could가 왔어요. 여긴 역시 can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not이 있는데 여기는 긍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긍정인데 여기는 나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보세요. 이거 보통 시제 우리 공부할 때 있어요. 나오는 현재인데 어떻게 과거하고 일치? 이 과거하고 같이 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절은 직설법 시제와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직설법 시제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지만 자 가정법의 과거는 직설법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직설법의 현재 나오는 가정법의 과거와 일치하는 겁니다. 야, 그래야 서로 맞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자 그래서 예, would, should, could, might가 공손한 표현이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보통 will you보다는 can you보다는 may보다는 왜 would, could, might가 더 공손하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드디어 네, 아주 영어 기초에서 배웠던 회화 시간에 배웠던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will you do me a favor 또는 would you do me a favor 어느 게 더 공손해요? would you do me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사실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if I asked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부탁을 했더라면 내가 물었었다면 너 나한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한국말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무섭죠? 그러면은 뭐라고 애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돈을 좀 1,000원을 필요해. 근데
아빠 돈 1,000원 줘. 그 명령이잖아. 그렇죠? 그 하나의 법이 무드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빠, 내가 1,000원을 달라고 물어보면 줄 거야? 이런 얘기 한적 있죠?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surface structure, surface, 표면적으로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Will you give me $1,000? 안 그랬단 말이에요.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어본다면 줄 거예요? 그랬으니까. If I ask for $1,000, would you please give me? 그런 말이에요. 그냥 가정법이 되는 일이겠죠. 겉의 표현으로는 안한 거야, 질문을. 그렇지만 그 속에는 물어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공손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해석이 해답이 다 풀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가정 아니 과거 사실의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거는 직설법이니까 직설법 과거는 과거 완료, 즉 대과거로 하면 되는 거고요. 대과거 공식이 뭐죠? head plus pp. 여기서는 이제 과거 사실 그다음에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if 절에서는 head plus pp, 그 다음에 주 절에서는 조동사 과거에다가 완료를 써주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동사가 오면 얘가 현재형이 되든 과거형이 되든 중요한 건이 다음에 뭐가 와요? 원형이 오죠. 원형. have밖에 안 옵니다. 여기는 언제나 이걸 또 has나 뭐 had 이런 걸로 쓰면 안 됩니다. 응? has 안 되고 head 안 돼요. 왜? 얘가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항상 원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have plus pp가 되죠. 자, 여기 예문을 보면 if I had not been busy, if I had not been busy then, 자, 그때 내가 바쁘지 않았었더라면 I could have gone to the beach. 아, 이게 앞에 예문을 아마 그 상황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제 내가 그때 바쁘지 않았었더라면 비치에 갈수 있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So I could have gone to the beach. 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과거 사실이 됐죠. 어제 비치에 안간 거야. 왜? 어제 바빴기 때문에. 그 어제 사실이잖아. 과거 사실. 그러면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내가 바빴기 때문에 갈수 없었던 거야, 비치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는 뭐하고 얘는 직설법 시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직설법에 얘는 과거가 되는 거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선 지금 여기 직설법에서는 과거 맞네. 맞아요. 항상 직설법에서는. 근데 가정법에서는 된이 오면 얘는 과거 완료,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일치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절로 올 수도 있어요. 왼절. 왼절에 과거로 온단 말이에요. 과거로. 예. 이걸 또 과거 완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과거 완료니까.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에 꼭 시간부사절이 아니고 관계대명사절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뭐이 안에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건 형용사절이죠. 그러면 왜 왔을까요? 이 안에 어떤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명사가 이 안에 뭐 지금 짧은 문장이지만 긴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한 명사를 관계대명사절이 꾸며. 그럼 거기에 시제는 뭘 따라요? 직설법 시제를 따르는 겁니다. 여기 이거 과거 완료니까 그이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도 대과거 그 과거 완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종속절 또 시간부사 시간부사구 시간부사절 다 직설법 시제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합과정 있죠? 복합과정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사실, 어떤 일, 원인이 됐던 일이 그때 결과를 같이 과거의 결과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지금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어제 바빠서 어제 못간 거예요.
둘다 과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사실이 현재 사실에 영향, 즉 인과관계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후절은 과거 사실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고, 주절은 현재 사실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후절은 과거 사실의 반대인 경우고, 그 다음에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경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많이 놀았어. 그래서 지금 가난해. 돈이 없어. 예. 잘 지낸다. 무슨 수고가 있나요? Be well off예요. 그렇죠? Be well off. 또는 뭐, 이건 지금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네. 이 사람 어쨌든 잘 지내는 거죠. 예. 뭐더잘 지낸다 그러면 better off. 최고다 그러면 best off. 그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반대말은 어떻게 되냐? 이건 수고 표현 공부하는 거예요. badly off가 있죠?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고요. 더안 좋아진 거는 worse off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건 worst off죠? 예. 자,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s he worked hard when young, when he was young이죠?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잘 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 반대로 바꾸면서 시제를 다 낮춰야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과거니까 과거 완료 대과거가 돼서, 그다음에 대과거가 되고 head plus PP가 되고, 여긴 긍정인데 나시 붙었죠. 그다음에 여기는 과거니까 조동사 과거 would가 되고, 그다음에 반대니까 나시 붙었죠. 이건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서 내가 줄여가지고 웬영이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생략된 걸 써라 그러면 when he had been 영일까요? 얘랑 일치하려고? 아니면 was 영이 맞을까요? 예. 시간 부사절, 물론 다른 종속절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그거는 직설법 시제를 따른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He was 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when 영은 생략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 과거가 즉 주절이 아니 좀 시간 부사절, 시간 부사 이거는 직설법 시제를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인 직설의 시제는 가정에서는 과거 완료, 그래서 일치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때요? 모두가 과거이지만 여기 now이지만 now이지만 여기 사실 여기가 붙었어야 되는데 now이지만 과거와 일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복합 가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